IPFS와 파일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2월 둘째 주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9월부터 포물선형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사상 최고가 재돌파에 실패하면서 모멘텀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파일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먼저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9일 코인마켓캡 기준 파일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2.07% 하락한 32,413원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평균 파일코인 24시간 거래량은 1,900억 원으로 램, 다이와 비슷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입니다. 12월 9일 기준 파일코인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원으로 암호화폐 시총순위 22대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일 기준 파일코인 최고가와 최저가는 각각 35,211원, 31,452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기준 시장에는 총 20억 개의 파일코인 중 4,400만 개의 파일코인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일코인 마이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2월 9일 기준 파일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 대비 15,000개 상승한 305,70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796팀의 마이너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주보다 0.1엑사바이트가 더해져 현재 네트워크 스토리지 1.29엑사바이트 달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코인은 21만 1,632개이며 블록 리워드는 15.25개입니다. 글로벌 마이너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F02770이 전주 대비 스토리지 용량은 4페가바이트 추가 확장하며 71.69페가바이트를 확보했습니다. F01248과 F09037은 각각 65.30페가바이트, 31.13페가바이트를 기록하며 좋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록 보상은 지난주에 이어 F01248과 F02770이 만 개 이상을 획득했고 리스트 10번째 안에 포함되는 마이너들도 블록 보상 평균 4,000개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나날이 마이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업들이 사용할 용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 마이너들은 이를 누적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의 파일코인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공간 증명에 필요한 가스로 태우고 있습니다. 블록 보상은 마이너가 유지하기에 가스 소모 비용이 커 보상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면 파일코인 생태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9일 수요일 프로토콜랩사가 발표한 로터스 1.2.2 패치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의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IPFS 업계 주요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후오비 그룹이 프로토콜랩스와 손을 잡고 파일코인 생태계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 5일 파일코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1천만 달러 규모의 후오비 파일코인 인큐베이팅 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는데요. 파일코인 인큐베이팅 센터는 육성, 투자, 지역사회 발전에 투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유망한 파일코인 개발자를 지원하고 파일코인 관련 학술 연구를 촉진하여 생태계 개발을 육성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후오비와 프로토콜랩스는 IPFS와 파일코인이 다음 세대의 인터넷 기초가 되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배포하고 저장하여 보다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후오비는 파일코인 생태계의 엄청난 재력을 보고 분권형 금융과 유사하게 파일코인과 같은 분권형 스토리지 솔루션이 새로운 블록체인 혁명의 물결을 이끌고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혁신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파일코인 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스토리지 클라이언트와 개발자용 커뮤니티 대회인 슬링샷 1차의 마무리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 슬링샷 대회 1단계는 4주 동안 진행되었는데 클라이언트와 개발자 서비스를 테스트넷에 배포하기 위한 트랙으로 이용자 거래 저장 및 검색을 장려하고 향후 메인넷을 위한 파일코인 스토리지 구축을 지원하는 대회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스토리지 클라이언트와 개발자 커뮤니티는 45만 개 이상의 스토리지 거래에서 730TB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총 5만 파일코인 상금풀 자금 해제를 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한 2021 IPFS 프로젝트 제안 요청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IPFS 생태계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커뮤니티 멤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IPFS 제안서는 IPFS의 일방적인 방향성부터 특정 기구, 도구 개선,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포함되며 GitHub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파일코인 커뮤니티 일정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12월 11일 프로토콜랩스에서 주최하는 IPFS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DHT 개선, IPFS 0.5 출시, 테스트그라운드와 파일코인 출시 등 올 한해 IPFS 업적을 함께 돌아보는 온라인 미드업 행사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행사에는 IPFS 그룹에 소속된 팀을 포함해 텍스타일, 피나타, 쓰리박스, 벌티와 플릭도 게스트로 함께 참여해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입니다. 8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90살의 할머니로 최고의 생일 선물을 앞당겨 받게 됐다며 소감을 전해 백신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IPFS 업계는 어떤 소식이 함께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